군산동 동아쌤입니다. 논술을 하던 거 본인이 자기주도식으로 하던 논술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매일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격일로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3회만 하세요. 네. 매일을 이거를 하면 좋은데요. 차라리 그냥 내신을 퍼펙트하게 잡는 게 훨씬 나으니까 차라리 3일만 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해줄 건데 첫 번째로는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아, 읽다 보면 있어요. 모르는 단어는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다 써서. 자,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간의 관계를 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용어는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용어를 하고 용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모르면 또 체크하고 이건 두 번째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보니까 구조가 이건 왜 만들었냐면 가장 간단한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간단한 게 뭐냐면 이걸 짝으로 지어서 쓰세요. 누구랑 누구랑 되게 잡으세요. 논술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데 왜 얘가 했어? 왜 거기서 했어? 왜 그걸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 왜는 맨날부터 다니는 거야. 네. 자, 그런데 그거는 초등 논술이고 네. 고등 논술은 누가 누구랑 싸웠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싸웠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어?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어? 어떻게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어? 얘의 이유하고 얘의 이유가 뭐야? 땅 때리면 가운데, 땅 때리면 가운데, 여기가 어디야? 이걸 찾는 게 논술이야. 아, 네. 자, 육하원칙을 지금 한 개만 있는데 이걸 육육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누가 했냐? 그러면 누가 얘기했죠? 네. 그럼 걔랑 반대되는 세력이 누구냐고. 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디서는 똑같아요.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했어? 이거 똑같아요. 쓸 수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간이 서로 다르면 언제를 화살표로 해서 두 개로 나눠야죠. 네. 하나는 동그라미 T, 하나는 세모 T. 네. 얘는 무엇을인데, 자, 얘는 체방점 재정이잖아요. 그럼 재정과 계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재정을 하자 말자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그 얘가 하는 건 왜? 얘가 하는 건 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왜가 충돌되는 걸 찾아야 쟁점을 찾은 건데, 쟁점을 하나도 안 찾고, 정리만 했어요. 네. 아깝게. 네. 왜요? 아, 논술은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네. 논술 선생님은 돈 받고 수업한 사람들만 만 명 넘습니다. 제가 네. 수업해준 사람만. 선생들. 네, 논술은 자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뭐, 읽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썼는데, 너무 길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그 자습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요점 구절 있죠? 네. 이걸로만 쓰고 화살표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질문을 써요.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핵심 단어는 이거고 이런 흐름인데 이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써놔요. 네.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럼 이거 빨라지죠?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6하원치 정리하는 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문장 번호 요약할 때, 하를 때 요거를 보라고요. 쓸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단어만 쓰고 차라리 생각을 더해서 요게 궁금해요. 그럼 제가 답변 쭈루룩 하면 되죠? 자, 요거 요거 관계를 못 찾아요. 그러면 쟁점을 못 찾아요. 그럼 제가 수업해줘야죠. 간단하게. 요거 요거 질문 쓴 거 다 대답해줘야죠. 자, 요게 모르는 내용. 단어 다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걸 간단하게. 여기 보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좋아요. 내 생각 여기다 쓰는데 너무 길지 않게 세 문장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네. 아, 세 문장 이상 넘어가세요. 내 생각은 세 문장이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국어도 그래요. 제목 플러스 특징 플러스 주제 줄거리 이렇게 해서 해갖고 두세 줄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자 그러면 아는 거 그냥 안 써도 돼요. 네. 모르는 거.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뭐 쓸까? A팀, B팀에 네. 대한 근거 쭈루룩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네. B는 이렇게. 그러면 A와 B의 입장, 두 입장이 충돌되는 거니까 항상 집단이
이렇게 나눠서 이걸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이걸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요거는 뭐라고 해요? 얘는 둘이 서로 비슷비슷하죠. 네. 이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장하는, 이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라고요? 극단적인 보수 또는 극단적인 진보. 그러면 요거는요, 온건한 진보랑 온건한 보수가 나와서 여기서 합의를 보겠죠. 그러면 합의를 본다면 1, 뭐 때문에 2, 이 세 가지 요소로 합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논술로 치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머리를 두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쪽 입장은 뭐죠? 무조건 규제. 이쪽은 뭐죠? 무조건 자율. 요거는 뭐라고요? 서로 몇 센치로 하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3cm. 얘는 뭐라고? 6cm. 근데 얘는 뭐라고? 파마 안 돼. 얘는 뭐라고? 아, 6cm로 했는데 왜 파마를 못 해? 아, 얘는 뭐라고? 염색 안 돼. 얘는 뭐라고? 아, 염색도 사는데 뭐가 조금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 이 센치의 기준은 뭐 때문에 될 것이냐? 염색과 파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선순위를 써줘요. 그러면 나중에 논술이 이렇게 돼요. A 의견을 비판해서 여기다 쓰고, B 의견을 비판해서 여기다 써서, 극단적인 걸 다 덜어내고, 이거는 그래, 아니야. 하지만 단 이거야. 하지만 단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 두 명을 판사가 이렇게 눈금을 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네가 2대1로 승. 그래서 몇 대 몇. 그래서 너가 몇십 프로로 얼마큼 해. 1,000만 원이다? 그럼 6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논술의 과정이에요, 기본적인. 자, 이건 뭐라고요? 1단원. 그리고 한 단락은 이렇게 써요. 하나는 자기 A를 비판. 이거는요. 두 번째 단락, B를 비판. 세 번째 단락, 이거를. A, B를 동시에 비교해 보는 거. 그래서 정반합이 돼요. 이해돼요? 이것도 정반합이 돼요. 이거는 아니고, 분석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이죠.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주장한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하는데,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눠보니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고, 요거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려. 자, 사회문화를 배우던 어떤 걸 배우던, 자, 어떤 애가 가만히 앉아있어 말하라고. 그러면 학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을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소극적이라고 그러면 안 내고 애가 집중력이 좋다고 차분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어떤 애가 막 말을 많이 해.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 애가 까불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애가 활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까불냐고 그러냐고. 애를 그렇게, 남 앞에서, 나도 선생인데 남 앞에서 비판을 하냐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자연주의고, 이게 인문주의예요. 인문주의가 아니다, 그럼 일로 가자. 자연주의가 아니다, 그럼 일로 가자. 이해 되세요? 다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 하다 보면 요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몇 개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A 입장 여기 쓰고 B 입장 여기 쓰면 요걸 나눠가지고 요거를 구분 기준으로 고르는 것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순식간에 하겠죠. 자, 요걸 쓴 거에서 모르는 단어하고 내 생각만 써놔도 버는 건데, 이걸 분류해서 기본 핵심을 뽑아서 대립된 걸 치면 A 입장도 얘기할 수 있고 B 입장 얘기할 수 있죠. 이 흐름을 보면 얘가 A 입장인지 B 입장인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한결이야. 그러면 A 입장, B 입장에서 여기만 많겠죠. 그럼 뒤집어서 쓰면 되겠죠. 얘가 조선 동화야. 그럼 여기가 많겠죠. 그러면 여기 입장을 봐야겠죠. 자, 삼성은 인간 경영이야. 왜? 도조가 없어. 인간 중심이 아닌가? 하여튼 이해됐죠?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이야. 그럼 그 기업은 뭘 한다고? 환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을 저희는 중시합니다. 옛날 대우는 튼튼한 전자제품이 보토였어. 왜? 튼튼하죠. 잘 부서져.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모토는 뭐라고? 그 회사의 약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 이거 잘해. 하고 덜렁쳤대. 그래. 못한. 뭔가 찔리는 거 못하는 게 있으니까. 네. 이해돼요? 네. 자, 우리 반은 집중을 하자. 그럼 뭘 못해, 우리 반은? 집중.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한대요. 왜? 위하지 않은. 아, 국민치 마누라만 위하니까. 네. 이해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걸 해야 된대요. 그럼 그게 약점인 거야. 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해야 된대요. 왜? 그 길이 안 되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나 시각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과용이냐? 아니야. 이과는 이런 논술 안 나오거든. 수학하고 과학만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네가 수준을 높여가고 뭔가 정리하고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배우고 하는 데는 큰데 3회도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저는 3회를 숙제 내고 2회 했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 1회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3회까지는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빡시게 매일을 누군가 그랬어. 네. 그래, 했어. 네가 버티고 마등바등 했어. 그럼 너 발전하는 것 뿐이야. 네. 다만 이과용은 아니라고. 네. 그래서 고일용으로 생각을 키워나가고 해나간다고 하고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요? 네가 나는 게 터무니없이 틀릴 만한 만약의 일적 사회 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게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거 뻔히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하잖아. 상식이잖아. 근데 상식이 걸리거나 하는 걸 채워주는 정도로 네. 해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하는 거 다 됐어요? 네. 자, 여기는 뭐라 그래요? A팀 거. 요거는 뭐라 그래요? B팀 거. 네, A, 뭐라... B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가 A팀하고 B팀을 못 찾으면 A팀만 쓰시면 제가 B팀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 자, 이렇게 했죠? 이거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 이 밑에보다는 밝고 이거보다는 어두워. 자, 여기는 뭐예요? 밝아요, 어두워요? 저 햇빛, 저 눈부신 것보다는 어둡고 이거보다는 밝아요. 네. 그게 다 나눌 수 있어요, 이미. 아. 안 나눠지는 걸 얘기해봐요. 길다, 짧다, 넓다, 좁다, 뭐 있어요? 아, 없다, 있다? 안 나눠지는 게 어딨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나랑 입장을 바꿔도 네. 이게 눈높이도 다르고 시력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 서로. 완전히 다 다른 거야. 그리고 미세하게 그렇게 나누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한쪽 입장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네. 그 반대 입장을 봐야 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추진되는 차별금지법 현실 정책은 왜 지지부를 할까 그렇지. 그러면 이 드라마와 현실은 대립된 거잖아. 네. 그럼 요거는 드라마에서 팍팍 추진됐는데 현실은 안 됐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드라마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차별금지법이 여기는 왜 빨라지고 있는가의 속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걸 이 드라마와 현실의 현실 상황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논의하면서 일반적으로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드라마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에 그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접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나오는 거구나 신문기사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네. 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냥 내용만 정리했어. 그거 내용 정리하는 건데 들인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소득을 좀 올려주려고. 네. 그 사실은 이것만 한번 해도 시간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압축해서 쪼려오겠지. 아니다. 자, 일주일에 90번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컨설팅도 받고 이것도 물어보고 질문할 것도 딱 질문하고 근데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 줄여서 압축시켜서 90분 동안 쫙 듣고 가. 네. 속이 시원하다 하고 가고 다음 주 또 하고 보면 되니까. 네. 됐어요? 네. 몇 가지? 네. 이건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걸 안 해도 돼요. 새로운 걸 하나 하고 이 전에 거를 다시 추가로 쓰면 돼요 생각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거라 이게 세 번인데 네. 두 번은 한 해를 새로운 걸 했으면 두 번 정도는 이걸로 다시 쓰면 되잖아요. 추가로 생각하면서. 네.
공부는요, 이렇게 했던 흔적을 가져오면 또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걸 네가 떴으면 네가 나보다 더 천재여. 나도 이거 어렵거든. 특별보고장관 나도 검색해 봐야거든. 쪽방과 고시원은 알겠지만 주보권도 알겠고 보고서도 알겠어. 근데 특별보좌관이 뭔지, 보고관이 뭔지, 특별보고가 뭔지 나도 모르거든. 인터넷 해야 되는 거거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걸 다 몰라. 특별보고관이란 말은 보좌관도 아니고 처음 들었거든.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걸 했을 때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건 모르는 거거든 나도.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것 같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특별보고관이 그제 유엔도 놀랐대. 특별보고관으로 그러면 한국 외국인이겠지. 네. 그럼 외국인 입장과 한국인 입장을 나눌 수 있지. 자 봐봐. 누가 얘가 내외로 남았잖아. 이거를 해서 네가 몇 개월을 하게 되면 어떤 애가 얘기를 하면 걔 속마음이 제가 무슨 의도로 제가 있겠구나 다 보여. 그래서 좀 슬퍼. 왜? 인터넷 그 판타지 소설처럼 말주머니가 보여.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 했지. 그래. 됐어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네. 다 됐어요? 네. 이것도 너무 복잡해요? 아니요. 정말 나는 모르겠네. 수고하셨습니다.